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초등교사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 주지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참그 의도치 않은 이유, 생각지 않은 이유로 부동산 대출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와 이제 같은 길을 걸으시는 선생님들이 그 이제 좀 금융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드릴까 해서 글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부동산 대출 기술이라는 책으로 발전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출을 활용하면 이제 어떤 점이 이제 저희에게 좋을지 그런 것을 알리고 싶어서 좀 책을 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교사하면은 정년 보장되고, 그렇죠. 크게 돈에 대한 걱정 없이, 그리고 그렇죠. 또 퇴직하면은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죠. 근데 이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경제적 고민, 이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초등교사들이 하는 고민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 교사들이 특히 하는 고민인데,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교사의 자리에 그쵸? 섰는데, 뭐 대기업이나 뭐 아니면 공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 봉급 수준이 턱없이 낮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을 하고 또그 가운데 미래를 꿈꾸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워낙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나마 봉급이 지금 적어도 내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연금이 두둑하게 나오기 때문인데 그마저도 지금 개혁한다 그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개악이라 그러죠. 그쵸. 개혁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초등교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힘든데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고민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죠. 아니, 그러면 작가님은 어머니 영향도 있었고 해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도 네,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책에 따르면 20억대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셨는데, 다른 교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서 사실 제가 주변에 이제 선생님들을 보면 많이 갈팡질팡하시더라고요. 진짜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내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정말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요즘에는 자주적으로 진짜 내가 무슨 수저를 물고 헤어나지 않는 한 그런 안정적인 내 집조차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셨겠어요, 주변 교사분들. 그렇게 드리던 게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까지. 책에까지 온 거죠.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종잣돈 100만 원에서 10년 만에 총자산 20억대가 된 과정.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재테크의 지읒자도 사실 잘 몰랐어요. 술과 유흥에만 빠져가지고 학교에는 적응을 못하고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막나니 같은 삶을 살다가 시쳇말로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너 그렇게만 살지 말고 좀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좀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투자와 재테크를 공부를 좀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 투자와 재테크와 더불어서 좀 자산도 좀 네 힘으로 늘려봐라.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통장을 열어보니까 용케도 100만 원은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제그첫 시드머니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해서 그쵸. 저축부터 일단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사실 100만 원으로도 뭔가를 할수 있고 500만 원 가지고도 빌라 한채뭐살뭐 잘만 하면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드머니를 한 3천만 원까지는 모았던 것 같아요. 얼마 기간 동안요? 제가 과외하던 기간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로 이제 발령 받은 기간 합쳐서 한 2년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됐죠. 네네. 이제 그 3천만 원을 모으는 동안 네.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그때 영감을 준 분이 세 분 정도 계셨는데요. 그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좀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워렌 버핏.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박영옥 네. 그 대표님. 주식 농부? 네, 주식 농부. 네. 어, 아시네요. 아, 네. 아, 네. 그리고 이채원에 같이 투자하신 네, 네. 이채원 대표님을 좀 제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저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모르는 것. 아. 남들이 관심 없는 숨은 알짜배기를 찾아서 네. 저평가된 알짜배기를 찾아서 네. 장기 투자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이제 큰 폭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제 큰 수익을 올리는 올리자는 아이디어에 제가 굉장히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칠성사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진짜 그래서 어 그분의 아이디어를 공부한 대로 이제 투자에 나섰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저도 주식 투자가 잘만 되지는 않았어요. 되게 어설프게 좀 공부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몇 차례 이제 글쎄요 뭐 이걸 대박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몇 차례 100% 이상 흔히 말하는 1루타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대박이네요. 대박. 네.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반도체주였는데 그 반도체주라고 해서 하면 이제 보통 삼성전자나 뭐 애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도 처음 들어본 소형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회사가 그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해자라고 하죠. 네네. 기술적인 독점력은 갖고 있는데 그리고 장사도 그러니까 사업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현금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 주식에 그래서 아 이 주식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빛을 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투자를 했죠. 그것이 진짜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시장의 주목을 받으니까 제가 몇 배까지 오르는 걸 봤냐면 뭐 많진 않지만 세 배까지 오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몇 번을 반복하고 나니까 3천만 원의 시드머니가 억대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즈음에 저희 아내를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결혼하면서 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불린 돈, 그리고 아내가 모은 돈을 또 시드머니로 삼아서 투자를 벌렸죠. 근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아내는 투자의 T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진짜로. 네. 그리고 투자를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투자는 잘만 하면 우리한테 정말 큰 이익도 이익이지만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계기를 준다. 한번 나를 믿고 한번 투자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대박,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랑 제가 힘들어서 불렸던 그 투자금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네.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도 뭐 저희가 아무리 뭐 불려봤자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뭐 그래봐야 뭐 몇 뭐 1억 2억 3억 뭐 이 정도죠. 그래서 그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를 했어요. 저는 수도권에서 그게 인천이라고 봤는데 그쵸. 인천이랑 이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라고 봤는데 그곳에 이제 좀 부동산을 여러 군데를 매집을 했죠. 빌라를 사신 건가요? 빌라도 사고요. 경매로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또 최대한 또 레버리지를 끌어서 또 저희가 살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꽤 여러 군데를 좀 매수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시청을 팡팡 터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2015년에서 17년 사이였습니다. 야, 진짜 시기가 좋았다. 네, 시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빌라를 산 데는 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상기 신도시. 와, 예. 네.
예, 그리고 네. 뭐 아파트를 산 곳은 뭐 거기에 뭐 서울로 가는 전철이라든가 네. 그죠 아무래도 네. 네, 뭐 그런 이제 호재들이 터지고 하니까 네. 생각보다 그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네. 제가 주식으로 불리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야 내가 그래도 저희 이제 아내랑 결혼할 시점에 한 2-3억 모았는데 네. 3억 모았는데 네. 야 이만큼도 참 나 대단하다 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 10억이 되고 20억이 네. 되는 관계 모습을 보면서 두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예. 아, 레버리지가 갖고 있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낀 생각들이 네. 이 책을 쓰는 네.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아내분은 투자에 티웃도 몰랐으니까 네. 야 우리가 주식을 할 거냐 부동산을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쪽으로 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부동산은 일단 아무래도 아내가 투자를 잘 모르고 불안해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좀 안정감을 주는 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네. 부동산이 무조건 안정 자산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아내 같은 좀 이제 뭐 불이니 뭐 이런 네. 분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부동산은 좀 그래도 올랐으면 올랐지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쵸. 선택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혹시 뒤에 질문에서 혹시 다룰 네.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에 대해서 제가 그때 되게 확신이 컸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아 그때 그 부분에 책에서 자세히 써주셨는데, 네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을 아주 확신하셨잖아요. 네. 그 확신의 좀 근거가 뭐였나요?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니었어요. 뭐 제가 뭐 대단한 뭐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수학적인 근거 뭐 이런 걸 내세울 수는 없지만 네네. 그냥 저는 그걸 봤어요. 문재인 정부에 입각하실 분들, 그러니까 네네. 내각에 들어가서 이제 나란히 일하실 분들을 네네. 보니까 네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네네. 일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수준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저희 부모님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좀 일도 좀 하시니까 좀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 만약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좀 문재인 정부에 배팅을 해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아내한테까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배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내가 처음에 그 설명, 작가님의 설명 듣고 네. 처음부터 괜찮은데 이랬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반응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미심쩍어 하죠. 아니 아무리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고 해서 그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뭐 실수라면 실수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그걸 반복하지 말란 법이 또 있느냐. 그쵸. 그때 부동산 시장 지금 부동산 시장 다를 수 있지라는 그쵸. 말도 하긴 했었는데 네네. 제가 너무 확신을 하니까 네.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니다 진짜 나 믿고 따라와라. 네. 예 진짜 내가 당신한테 실망하지 않을 결과를 보여주겠다.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제가 봤을 때 첫 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뭐였어요 그게? 인천에 있는 빌라 투자였어요. 그 빌라는 딱 아내분이 보시고 네. 될 것 같은데 이러셨어요? 아니면 그것도 반대가 심했나요? 이런 데다가 왜 투자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땠어요 그 빌라 상황이? 왜냐면 어떤 네. 상황이냐면 네. 입지적으로는 서울이 가깝기는 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한 차로 한 5분만 가면 어서 오십시오 서울시입니다라는 표지판이 예. 보이긴 하거든요. 예. 가깝기는 해요. 네. 근데 거기가 워낙 인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뭐 인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인천 하면 뭐 부평, 청라, 그쵸. 송도 뭐 이 정도 알잖아요. 그쵸. 네, 그 지역은 사실 인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더군다나 저기 타지에서 올라온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네. 뭐야 여기 뭐 되게 초라하고 네. 좀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막 눈이 초롱초롱하게 있으니까 또 그걸 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거 얼마 투자하신 거예요? 투자금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요? 실투자금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네. 꽤 컸네요, 이게. 그렇죠. 저한테는 적은 돈은 아니었죠. 아니, 그냥 갭투자라고 생각해도 네. 꽤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당시 그 지역 시세가 저렴해가지고요. 네네. 진짜로 너무 저평가가 심한 지역이어가지고. 네. 야. 그러면은 그 이제 작가님도 처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셨고 네. 또 주식으로 이제 해봤지 이제 부동산은 사실 잘 모르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재테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재테크 어떻게 네. 공부해야 되냐? 네네네. 저는 일단 제 MBTI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저는 ESTJ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 공부한 결과라든가 공부하고 있는 과정들을 문서로 남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내가 달성하고 싶은 자산 목표를 10단계로 한번 적어보세요. 10단계? 네. 네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1단계가 제 100만원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1000만원부터 만든다. 아, 1단계 목표가? 1단계 목표가. 2단계가 3천만 원 만든다. 3단계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결혼 자금을 만든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획을 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감행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1000만 원, 3천만 원을 만들려면 굳이 위험 자산에 그때부터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저처럼 저축부터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1단계랑 2단계는 저축으로 실천을 한다. 그 다음에 3단계랑 뭐 4단계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실천을 한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주식에 뭐 예를 들어서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를 함으로써 실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계획을 짰던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경매, 뭐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갭 투자. 갭 투자도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코인까지. 뭐 저는 그때는 쓰진 않았지만,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거기다가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짜고 나면, 저는 이제 책의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공부 방법을 짰어요. 재테크 공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 공부할 수도 있고, 부동산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단 하나를 골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부동산 공부를 이제 파고 들어야 될 텐데 이제 부동산 공부 중에서 어떤 공부를 할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서울 부동산에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나머지 뭐 인천 경기도 부동산에 공부를 할 것인가? 지방 부동산에 공부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 경기도 부동산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인천 경기도 중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그런 방식으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한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남겼어요. 그거를 제가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화면에 참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니까 좀 머릿속에 좀 체계도 잡히고 좀 인사이트라는 것도 생기고 인사이트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런 점이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획도 짜시고. 그럼 이제 10단계로 나누어서 탑다운 방식 공부를 하셨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뭐 투자 종류에서 뭐 주식, 부동산, 뭐 코인 등등이 있는 건데 거기 부동산 선택하셨고. 그렇죠. 그 부동산 다음에 그 다운에서 뭘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도권 부동산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인천 경기도를 선택하고 그 중에 인천 부동산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갔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 공부를 몇 개월 정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보이시던가요? 저는요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 1년이요? 근데
제가 지금 투자를 공부하고 실천한 지가 지금은 13년째인데 네네네. 아직도 예, 왕도가 안 보여요. 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최소 1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확신은 할 수 없다. 네,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 금리 인상기에 지금, 과거에는 워낙 금리가 저렴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다 전세를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자, 대출받은 이자는 더 싸니까. 맞아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네. 전세가 유리할까요? 월세가 유리할까요? 요즘 시기에는 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하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아무 지역이나 콕 집어넣고 봐도, 네, 네.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랑 네네. 그리고 월세랑 비교를 해봐도 월세가 저렴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저는 그걸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 대출 이자보다 높으면 네네. 그때는 이제 전세를 들어가시고 전월세 전환율이 더 높으면 네네. 근데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 이자가 더 높다 네. 그때는 뭐 월세로 들어가시라 네, 그때 그런 말씀을 이제 책에서 드렸죠.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네. 전세 절대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생각은 뭐 없으신가? 따로 뭐 전세는 뭐 괜찮다?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글쎄요.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네. 오히려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네네. 함부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오르기는 커녕 지금 상황을 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렇게 이게 매매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저는 항상 저는 제 투자관이 네. 시장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전세 살지 마라라고 답을 내릴 거는 아니고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다가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불황인 상황에서는 네. 굳이 무리해서 매매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저는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라는 그 레버리지 도구를 사용해서 네. 부를 이제 극대화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레버리지 막 다 알고는 사실 있지만 그렇죠. 무섭단 말이죠. 무섭죠. 뭐 그 대출을 받으실 때 뭐 원칙 같은 게 있으셨나요? 대출을 받을 때 원칙이라고 하면요. 네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 MBTI 얘기를 하면 ESG잖아요. 네. 하나하나 다 따져봤어요. 하나하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내는가, 네. 원금과 이자를 얼마를 내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내가 만기까지 감당을 할 수 있는가를 따져봤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네.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30년을 만기로 잡고 받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30년 동안 나 30년 동안 쭉 살 것인가? 네네. 아니면은 중간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중도에 갚을 것인가 네. 이것도 따져보고요. 네. 경우의 수를 다 돌려봐야죠. 예.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네. 휴직이나 네. 아니면은 뭐 예기치 못한 이유로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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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도 다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문서화를 해가지고 네. 아 이거 투자 이거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 싶은 확신이 들 때만 저는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예. 아 그러면 뭐 지금도 레버리지가 극대화돼서 사용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뭐 많이 줄이신 상태인가요? 그래도 갚아 나갔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받는 뭐 월세 수익이라든가 네네. 아. 네. 뭐 아니면 뭐 제 뭐
목돈, 제 평소 들어오는 목돈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급한 대출, 좀 나쁜 대출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좀 DSR에 좀 악영향을 주는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빨리 갚아야죠. 네, 이런 거는 빨리 갚고. 그리고 좀 오래 유지해도 되는 뭐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뭐 급하게 갚지 않고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체감적으로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그냥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의 그 현재 그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궁금해요. 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뭐 두 배 이상 뭐 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저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워낙 저렴할 때 그 부동산을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훨씬 거리가 있고요. 그게 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또 뒤에서 다루겠지만 헤지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높은 곳을 집중 공략했어요. 저는 그게 인천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이제 공략을 했는데 거기서 10%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세팅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금리가 뭐 6% 7% 올라가더라도 제가 믿지는 장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자가 올라가네. 좀 뭐라 그러지? 순수익이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순수익이 줄어드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막 많은 분들처럼 그렇게 뭐 걱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영끌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보면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돌려보셨어가지고 책에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대출 받았을 때 레버리 사용했을 때 미칠 수 있는 뭐 영향들, 영향 요소들 이런 것들 많이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네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내 배우자가 실직하는 경우. 네. 이거 이 경우 대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게 뭐 당장 실직을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갚아라 이런 압박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의외로 그 실직했고 그리고 나는 다시 일을 구할 거라는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소명하면 상환을 좀 유예해 주는 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진짜 안 된다면 뭐 잠시 뭐 그 아까 여기 책에서도 좀 다루었지만 좀 약간 좀 지금 사는 것보다 좀 하급지로 좀 옮겨서 다운사이징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글꾼 분들은 좀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직장에 다니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정년퇴직을 했다. 네. 이러면 이제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부담이 안 돼가지고 저지 그냥 계속 갚아 나가는 경우예요. 내가 직장에서 꽤 그래도 적지 않은 연봉을 받다가 연금생활자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미 대출을 많이 갚아 나가지고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낼 능력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냥 갚아 나가시면 되죠.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네, 감당이 안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연금으로 흔히 말하는 역목이지 역주택 그 연금이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영목이지라고 하면은 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야 이거면 이거대로 하면 주택금융공사랑 나라에다가 내지 뺏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내 소유권도 다 보장되면 웬만큼 보장되면서 그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내가 이제 부족한 생활비를 이제 벌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주택연금을 이제 다 활용하고 이제 사망을 하면 남은 이제 자산은 이제 전부 내 상속권자한테 상속이 되니까 네, 그것도 뭐 크게 뭐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뭐 안 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